요즘 지역마다 정말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죠.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닌데요. 다시 오고 싶은 축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을 불러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규설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그물을 당겨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보고 신선한 회도 직접 맛보는 포항 월포리 후리 그물 체험. 그리고 울릉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뗏목을 타고 순위를 가리는 전통 떼배타기 경주. 상금 35만 원 전달되겠습니다. 낚싯대를 이용해 대게를 잡아보고 현장에서 바로 쪄먹을 수 있는 황금 영덕대게 낚싯대회는 축제 때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게도 네 마리 잡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금반진기 개를 처음 봐가지고 이걸 제가 잡았어요. 우리 참 부부끼는 추억이 남을 겁니다. 매우 기분 좋아요.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 환경을 활용하고 거기에다 스토리를 잘 입히면 다른 지역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무조건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교통체증과 바가지 요금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그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여행의 테마는 힐링이 대세. 즉 하루에 100만 명을 불러 모으는 것보다 하루에 만 명씩 100일 동안 꾸준히 사람이 몰려오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테마별로 온라인용 지역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번거롭게 검색을 하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손쉽게 여행 일정을 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꾸준히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